안녕하십니까. 단지기술처 김창수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H CDS를 활용하여 도로 설계하는 것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설계를 하기 위하여 표준 횡단 자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각 도로 종류별 도로의 구성 요소와 그것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중로 1류 같은 경우 20m 도로이며 차도, 식수대, 자전거 도로, 보도로 구성되어 있고 폭은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울기와 경계석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량 환산 개수 C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토량 환산 개수를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노상의 경우 95% 다짐으로 0.8에서 0.9 사이의 값이 되고 노체는 0.9에서 1 정도의 값이 됩니다. 절토, 흙깎기의 경우도 각 성상에 따라서 설계 지침에 있는 1, 1.1, 1.15, 1.3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해 두었습니다. 블록 메뉴로 가서도 토적표 활중 개수 지정을 클릭하시어 똑같이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도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지구에서 메인이 되는 가장 긴 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메뉴에 있는 폴리라인에서 도로 생성을 클릭하신 후 도로 중심선을 클릭하여 엔터를 누르면 창이 뜹니다. 도로명에서 중로 1-1류를 입력하고 표준 횡단면을 방금 만드신 중로 1류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생성이 됩니다. 이곳이 종점이고 이곳이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폴리라인 도로 시중점 변화를 클릭하시고 도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곳이 시점, 이곳이 종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도로마다 20m씩 있는 체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에 측점 생성을 클릭하시고 도로를 클릭합니다. 0번 체인부터 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값이 토질조사 값의 원지반 값들입니다. 앞에서 입력한 토질조사 값을 이 도로에서 불러들여야 합니다. 횡단 지방선 추출 메뉴를 사용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 지방선 추출을 클릭하고 도로를 클릭하면 각 측점의 지방고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FH를 정해서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요. 앞에서 계획고 결정요인 분석이라고 해서 계획고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계변에 기존 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와 연접시키기 위해서 FH를 기존의 GL, 즉 기존 지방고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지구계변에 도로가 있었다면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 홍수위보다 FH를 높게 해야 하며 전체 사업지구의 절성토 균형을 위해서도 적절한 FH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 종단계획을 클릭하시고 도로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원하는 곳에 도로 종단계획을 입력할 수 있는 도면이 나옵니다. 계획고를 지방고와 일치시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지구계변 도로임을 감안하여 계획고와 지방고를 일치시키겠습니다. 실제 설계를 할 때는
교차로별 FH를 다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은 기능을 안내해 드리는 거다 보니 제가 임의로 계략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지반이 130이었는데 계획골을 12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4.1% 부배가 생겼고 여기는 0.9% 부배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의 중단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에는 횡단 계획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도로를 클릭하시면 1-1류 도로의 횡단면도가 나옵니다. 60번까지 체인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체인별 횡단면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토 부인 곳과 절토 부인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토부 같은 경우 사면이 필요할 시 비탈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본 메뉴를 사용하여 비탈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비탈면 설치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탈면이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옹벽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설치를 누른 뒤 높이를 입력하시면 옹벽이 설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탈면과 옹벽을 횡단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로 1-1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반복하시면 화면과 같이 사업지구 전체 도로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의 중단 계획을 보시면 조금 전과 똑같은 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시연에서는 FH를 입력한 곳이 중간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FH를 입력한 값이 여러 개 보입니다. 상단을 보면 중로 1-3류와 교차점인 표시가 보입니다. 중로 1-3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단 계획을 보시면 2.3%, 2.8%가 되고 중로 1-1류와 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LHCD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로 설계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로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 블록 설계에 대하여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